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부품 생산 업체들이 벼랑끝 들어몰리고 있습니다. 이미 일감이 끊긴 곳도 적지 않고 사실상 시한부 공장 가동을 하는 곳도 여러 곳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원자력 부품 국산화에 들어간 개발비만도 만만치가 않은데 정부는 지금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이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남 창원시의 한 원자력 발전기 부품 생산업체입니다. 자재가 쌓여 있어야 할 공장 바닥이 휑합니다. 공장 가동률이 50%도 안 돼 고가의 장비가 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회전만 하고 있습니다. 그걸 쳐다보는 저희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진짜 피눈물이 날 정도입니다.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펼친 뒤 지난해부터 일감이 끊겼습니다. 이 회사는 오는 7월 신고리 원전 5, 6호기 납품을 마치면 일감이 없어 기계를 모두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원전 부품을 국산화하고 20억 원을 장비에 투자했지만 모두 물거품이 됐습니다. 직원들도 일자리를 잃을까 걱정입니다. 회사에 존폐가 걸려 있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저 자신도 실업자가 되는 거고. 부산의 또 다른 원전 부품 업체도 매출이 반토막 났습니다. 공장 하나를 매각하고 100여 명이던 직원도 절반으로 줄였지만 빚은 100억 원대로 늘었습니다. 정부는 원전 해체 사업을 할 테니 일단 기다리라고 하지만 업체들은 답답합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걸 팁이라고 주는 부분은. 원전 부품 생산업체들은 특별법을 만들어 업종을 전환할 시간과 자금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